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역습에 성공하며 기적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서 증명해냈는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동점골 순간 포착된 한 장면이 영국 전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다. 이런 게 가능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 뿐일 것. 이라며 감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영국 전역을 깜짝 놀라게 한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 한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인가요? 클래스가 다른 걸 보여주네요. 진짜 이런 슈팅은 손흥민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의 강력함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골이었습니다. 맨유 선수들 식은땀 좀 흘리겠는걸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중계하던 영국 해설진들로부터 격한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멱살잡고 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손흥민 선수가 날린 득점포는 손흥민 선수만의 특색이 제대로 드러난 슈팅이었기에 더더욱 영국 전역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시간 28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토트넘이 1대2로 뒤지던 상황에서 후반 34분 뒷공간을 침투해버리더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슈팅을 상대팀 골망에 꽂아넣어버리며 2대2 동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동점골은 2연패 위기에 빠진 토트넘 팀을 구한 아주 귀중한 골이었는데요. 지난 4월 15일 본머스전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호 골에 성공했던 손흥민 선수는 두 경기 만에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7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까지 이제 한 골만을 남겨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100호 골 50도움이라는 기록적인 업적에 이어 이제 7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게 될 텐데요. 경기가 거듭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EPL 역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번 맨유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골은 특별했다는데요. 경기를 해설하던 BBC의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트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고 손흥민 특유의 집중력이 돋보인 골이었다. 해리 케인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가 맨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진을 거쳐 흐르자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더니 이를 오른발로 밀어넣어 득점에 성공했다. 오랜만에 선보인 손케 듀오의 합작골이자 나흘 전 뉴캐슬전 1대6 대패에 이어 맨유전에서도 연패에 빠질 듯한 팀을 구해내는 천금 같은 골이었다. 손흥민의 골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7위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주 귀한 골이었다. 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서트는 또한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골은 그의 무서운 면모가 더욱 돋보이는 골이었다.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건 손흥민밖에 없을 것이다. 후반 34분 해리 케인이 공을 잡은 걸 보자마자 손흥민은 반대쪽에서 침투하며 케인에게 패스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해놨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재빠른 판단력이었다. 이를 케인 역시 확인하고 공을 반대편으로 날렸고 이는 손흥민에게 연결됐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은 공을 받아 바로 오른발로 후려쳤고 폭발하듯 뻗어나간 공은 데헤아 골키퍼를 넘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슈팅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공을 대포로 쏜 듯한 위력이었다. 손흥민의 장점들만이 모인 굉장한 골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골을 마주한 맨유의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손흥민 선수가 날린 공이 골문에 꽂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 덕에 토트넘은 시즌 16승 6무 11패로 승점 55점이 되면서 리그 5위로 겨우겨우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BBC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날린 동점골을 조명했는데요. 이때 손케 듀오의 합작골 직전 포착된 한 장면을 리플레이하며 매체는 모든 EPL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과 같은 듀오를 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회만 있으면 그 둘은 마치 서로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마냥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곳에 있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작골을 잘 만들어내는 듀오는 EPL에 없을 것이다. 모두 이 장면을 봐라. 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케인이 공을 받은 지 겨우 0.3초 만에 손흥민은 슈팅 기회를 포착하고 바로 골을 넣기 좋은 위치로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이다. 그 잠깐 사이 눈을 마주친 그 둘의 마음이 통한 것이다. 해리 케인이 공을 받은 순간 이 공이 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해설진들도 7만 관중들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모두를 속여버리고 순식간에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게 단일 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믿겠는가?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손 캐듀오만이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합작골에 영국 축구팬들도 열광했는데요. 축구팬들은 토트넘의 공식 SNS에 진짜 믿기지 않는 합작골이었다. 그 둘이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영브러전 손 캐듀오의 완벽한 플레이였다. 특히 케인이 공을 잡자마자 바로 달려가 최적의 위치에 있어주는 손흥민의 판단력이 놀라웠다.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아무리 그가 이번 시즌 부진하다 해도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골은 만들어내는 괴물인 것이다. 손흥민 진짜 너무 멋있고 그의 경기를 볼 때마다 짜릿하다. 왜 모두가 손흥민의 팬이 되는지 이해했다. 옛날에는 맨날 쏘니거리는 게 지겨웠는데 어느새 나도 손흥민의 팬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인성까지 최고라니 사기적인 선수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